뮤비입니다. 네, 오늘은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 6개입니다. 제가 최근에 단 걸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 게 딱 땡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땡길 때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마카롱을 먹을까 케이크를 먹을까 하다가 20만이 제가 어제 됐어요. 그래서 20만 기념으로 조촐하게나마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준비했고요. 얘가 아이스박스 케이크, 얘가 딸기 레어 치즈 케이크, 떠먹는 믹스베리 초콜릿 생크림, 그리고 얘가 레드벨벳 피스 더치 솔트 카라멜 피스 바닐라 크렘슈입니다. 레드벨벳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투썸을 처음 갔을 때 요 레드벨벳을 먹고 약간 충격에 빠졌거든요. 맛있어. 사실 레드벨벳은 다른 어느 카페, 다른 어느 케이크집보다도 투썸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빵도 엄청 포실포실하고 초코맛이 진하지 않게 나면서도 요 크림치즈가 되게 맛있습니다. 크림치즈가 일단 되게 진해요. 달달하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더치 솔트 카라멜인데 얘는 제가 처음 먹어봐요. 옛날에 모카 케이크 먹는 그 느낌인데 크림에 카라멜을 살짝 섞고 겉에 카라멜 코팅을 한 거예요. 안에는 쌀 티밥 같은 그런 티밥 같은 과자랑 견과류가 바삭바삭 뽀독뽀독 씹힙니다. 얘가 얘보다 훨씬 달 줄 아는데 그렇게 달진 않고 얘도 약간 은은한 카라멜 맛하고 초코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바닐라 크림슈. 이걸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겉은 좀 많이 두꺼운 홈런볼 같은데 바삭바삭 바삭바삭 맛있고 버터 맛도 많이 나고요. 마시멜로? 머랭? 같은 그런 이거 프로스팅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얘도 진짜 매력적입니다. 많이 잊어버렸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투썸 하면 요거죠? 아이스박스 케이크. 원래 투썸 하면은 티라미수랑 요 아박 요거랑 레드벨벳 요렇게 딱 세 개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근데 떠먹는 케이크로 오늘 세 개나 사가지고 오늘은 티라미수는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스박스. 이 느끼하고 꾸덕한 맛. 얘는 커피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 안에 오레오에 조금 더 눅눅하고 두꺼운 버전의 쿠키빵? 빵쿠 같은 게 안에 이렇게 깔려있고 엄청 묵직한 생크림, 약간 생크림이랑 크림치랑 섞은 것 같은 그런 크림이 깔려있거든요? 그런 크림의 겹겹이 깔려있는데 보통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홀케이크를 이거 자체만 넣어도 굉장히 느끼하고 달달한 편입니다. 얘는 커피 필수예요, 진짜로. 다음은 딸기 레어 치즈케이크. 아이스박스를 먹다 이걸 먹으니까 굉장히 상큼합니다. 엄청 폭신하고 부드러운 스펀지 케이크 위에 그 돼지바 안에 들어가 있는 딸기잼 같은 거 있죠? 그 딸기잼에서 되게 찌해진 그런 거 같은 딸기잼이 위에 깔려있고 그 위에 이제 시크림이 올라가 있어요. 소보루랑 건 라즈베리들이 솔솔 뿌려져 있어서 건 라즈베리 상큼해요. 진짜 상큼.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슬슬 배부르고 물려가니까 요거부터 빨리 리뷰하고 남은 거를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이렇게 우와 빵 자체는 진짜 맛있어요. 빵 자체에서 은근히 코코아 맛이 나는 그런 엄청 촉촉한 스펀지 케이크인데 거기에 이제 초코 생크림이 겹겹이 발려져 있어요. 이게 겹겹이 발려져 있다 보면은 그 크림에서 나온 유분기 때문에 빵이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빵이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녹아버려요. 그런데 크림도 약간 묵직하고 입에서 녹는 느낌이 있고 엄청 조그만 초코볼 같은 바삭바삭한 씹히는 초코 과자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코인데 거기다가 식감이 약간 미끄러지듯이 묵직한 크림이라서 부드럽고 느끼하고 달달하고 하는 거에 약간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밥 먹고 만약에 디저트로 하나씩 먹는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얘를 처음에 먹었어야 됐다. 이 친구도 단데 아이스박스 케이크보다 훨씬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끝내서. 디저트 권태기 치고 좀 많이 먹지 않았나? 남은 거는 제가 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얼렸다가 하나씩 야금야금 꺼내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 딱 보이죠? 하나만 없어졌죠? 하나만 없어진 요 바닐라 크림치 이거 진짜 제 취향이었어요. 진짜 제 취향이고 그 다음에는 요 레드벨벳 약간 제 올타임 페이브릿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2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